안녕하세요. 무꾸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우디 차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우디 차량 하면 어떤 좀 브랜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연목구는 예전에 뭐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고요. 아우디 하면 또 매트릭스 LED 아니 또 뭐 계기판 중앙에 있는 그 버추얼 콕핏 이런 어떤 신기술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우디가 선보인 기술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막히지 않는 한적한 외곽이나요. 시외 도로와 달리 차량이 많은 시내를 통과하게 되면요. 병목이 발생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차량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어떤 도시의 차량에서는 구간구간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때문에 반복적으로 멈추고 출발해야 하는 어떤 정체라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날이면 연못고름 같은 경우 와 오늘 왜 이렇게 신호가 많이 걸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운전자가 신호등의 상황을 미리 알고 그리고 차량이 대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미리 감속을 할 수 있겠죠. 또한 미리 가속도 할 수 있겠죠. 차량 스스로 감시할 수 있다면 최적의 속도를 알려주고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운전자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한 운전, 운행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최근 아우디가 선보인 그린 라이트, 옵티마이즈 스피드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은요, VTL, Vehicle to Infrastructure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교통신호를 자동차가 직접 통신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시스템은 자동차의 위치와 신호등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전달하여서요, 최적의 상황에서 어떤 녹색 점등, 신호등에 녹색이 들어왔을 이런 상황들을 자신의 차량의 위치와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적색등이 걸리기보다는요, 최적의 어떤 녹색등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통과하게 되는 이런 기술이죠.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 최적의 속도를 제공받게 되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아우디는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서요, 버추얼 콕핏이요, 아우디만의 계기판 중앙에 있는 이러한 계기판에 버추얼 콕핏 중앙에 신호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빨간색으로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남은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그렇죠? 몇 초 안에 통과해야 돼. 이런 기술이죠. 교차로와 같은 신호등이 많이 설치된 곳을 통과하기 전에 자신의 차량의 신호등 정보를 멀리 있더라도 내부의 버추얼 콕핏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요. 실제 미국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10개 이상의 달라스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시티, 올란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대도시에 실제로 이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도시에 적용된 어떤 이 기술은 무려 4,700개 이상의 교차로에서 상용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 더 검증을 받는다면 앞으로는 상용화까지 실제 단계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디뿐만 아니라 도요타 렉서스와 같은 브랜드에서도요. VTL 기술을 이용해서요. DSRC와 같은 시스템을 준비가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앞차량이 먼저 갔기 선행차량이죠. 선행차량이 먼저 갔는데 뭐 바닥에 얼음이거나 진흙이거나 미끄러움이 있을 때 또는 교통 혼잡 같은 상황을 뒷차량한테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사고나 잠재적인 위험사항 등을 미리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위해서 할당량 5.9GHz 대역되죠.
이런 대역폭을 이용해서 서로 주의 좌우 앞뒤에 있는 차량들한테 서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나 교통 흐름 그리고 혼잡 감소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도로 환경에 적용된다면요, 교통량의 무려 한 20% 이상의 병목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고요. 또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평균 15% 이상의 연료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큰 화두죠.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다면요, 뭐 전기차나 아니면 뭐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색 신호를 미리 차량에서 알고 감속도는 가속으로 하게 되고요. 또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의 충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 유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실수죠. 이러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무려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만 줄이더라도 사실상 사고는 대부분의 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런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생각에 이런 기술들이 또한 지금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요,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에 어쩌면 인간은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아우디의 커넥티브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